비트코인의 흐름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6만 2천 달러와 6만 3천 달러 구간에서 어수선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지만 무엇보다 6만 1천 달러 위에서 단단한 지지세를 확인해주고 있다 보니까 확연한 강세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좁은 범위에서 횡보하는 사이 알트코인들이 움직여주면서 단기적으로는 꽤나 이상적인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비트코인은 전고 돌파를 이뤄낼 것인가? 과연 제대로 된 알트 시즌 언제쯤 도래하는 것인가? 지금 시장의 최대 관심 포인트가 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80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4% 부근에서 횡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크립토 타이탄은 일간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7만 4천 달러를 합리적인 목표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트코인은 멈추기가 어렵고 모멘텀이 완전 강력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강세 패런트 패턴이 지금 잘 형성되고 있어서 이후에는 7만 4천 달러까지 랠리가 가능하다 이런 기대감이 직접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맥스는 비트코인 강세장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짤막하게 설명했는데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오랜 기간 저항라인으로 작용했던 구간을 돌파한 뒤 언제나 포물선형 랠리를 벌이면서 신고가를 만들곤 했던 비트코인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저항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포물선형 랠리를 벌이면서 20만 달러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가 매튜 아일랜드는 지금 비트코인이 큰 반등 이후에 6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한 강세 움직임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래 위로 오르내리는 흐름이 복잡하고 심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거대한 반등 이후에 6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단단한 수요가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석가 캡틴 파이빅은 월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지금 현재 상승 삼각 패턴이 잘 형성되고 있고 상단 저항 돌파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6만 2천 달러 저항선이 뚫리게 되면 날이 맑아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월간 차트 기준으로 6만 2천 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면 그 위로는 반등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점 그렇게 전고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당히 강력한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다 보니까 제도권 곳곳에서도 의미 있는 강세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그레이스케일은 올해 연말에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2월 월간 리포트 내용인데 2월 말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가 대비 9% 낮은 수준에서 거래됐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따른 신규 수요 유입과 다양한 펀더멘털 강화 요소에 힘입어서 강세장을 연출하고 있다. 거시경제 전망이 긍정적이라면 다가오는 반감기 또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등 업계의 훈풍에 힘입어서 추가 가격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암호화폐 연구 책임자 제프리 캔드릭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내년 말에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24개월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거시적인 지표 등은 비트코인이 지속해서 랠리를 벌일 거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에 반감기를 통해서 공급이 더 줄어들면서 올해 말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시장 상황과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암호화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폭적인 전망을 강조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호건은 연내 최소 10만 달러, 최대 20만 달러 이런 전폭적인 숫자를 내놨습니다. 이 양반은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과할 정도로 강력하지만 공급은 이걸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 대형은행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는 더 많아질 것이고 몇 개월 안에 훨씬 더 큰 물결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인 마이클 하트넷은 미국의 국가 부채 상황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멘트를 쳤습니다. 이 양반은 재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국 국가 부채는 1월 4일 34조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부터 국가 부채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고 최근 두 번의 1조 달러 증가는 100일 만에 발생했다. 이런 패턴이 유지되는 한 금이나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이 신고점에 가까워지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447억 달러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암호화폐는 폭발적인 한 해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이렇게 후끈하게 만든 1등 공신은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전체 유통량의 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맥스 리서치 데이터를 보면 현지 시간으로 1일 기준 현물 ETF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77만 6,464개로 477억 달러 규모, 현재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이 1964만 개, 4%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 미디어 블록웍스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여전히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ETF 전환 이후 유출세가 지속되면서 현재 유통량 점유율은 3.2%에서 2.2%로 줄어들었고 9개 현물 ETF에는 꾸준히 신규 자본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랙록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 자산이 무려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ETF 출시 7주 만에 기록한 숫자이고 보유 비트코인 물량은 16만 2천 개를 찍었습니다. 3,400개 ETF 가운데 운용 자산이 100억 달러가 넘는 것 150개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출시된 지가 10년 이상 된 상품들입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경쟁 때려먹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 ETF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아주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블랙록 따라잡으려고 피똥 싸고 있는 피델리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지금 운용 자산 63억 달러 이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굉장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의 상황을 보면 알트코인들, 밈코인들 의미 있는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알트 시즌 인덱스는 6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90일 동안 상위 50개 코인들 가운데 75%가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때 알트 시즌에 공식 진입했다라고 보는데 이 기준점이 75입니다. 지금 얼추 알트 시즌 초입을 향해서 많이 다가서고 있다는 점 알트 시즌 인덱스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K33 리서치는 이번 주 밈코인 강세 상황을 보면 알트코인 시즌이 임박했다라는 초기 신호일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과거 시장 흐름을 보면 알트 시즌은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1월 암호화폐 시장이 바닥을 확인한 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 시총 총합의 2배 규모로 증가했다. 이건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상승세를 따라잡기 시작한 2020년 말의 상황과 비슷하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켰지만 비트코인으로 유입된 자금이 반드시 알트코인으로 흘러간다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알트코인 시즌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위험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알트코인들이 큰 폭으로 급등하고 있지만 모든 알트코인을 견인할 만큼의 자본 유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종목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컨트롤하는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 전반적인 시장 흐름 좋다고 무계획적인 투기 성격으로 아무거나 때려잡아 본다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글래스노드 공동 창업자들은 알트 시즌 임박 징후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 수익률 중간값이 하락하면서 알트 시즌이 임박했다라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3,500달러가 핵심적인 컨펌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3,500달러 부근의 저항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흐름 역시 순조롭습니다. 분석가 젤렌은 솔라나가 공식적으로 추세를 재기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두 달 동안의 통합을 거친 뒤에 상승 삼각 패턴 상단 저항 돌파가 이뤄졌고 150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라나는 내가 보유한 가장 비중이 큰 장기 투자 종목 가운데 하나다 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시총 랭킹 8위 에이다 카르다노의 흐름도 순조롭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30% 넘는 급등세를 확인하면서 전체 시가총액이 26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에이다의 시세 흐름과 관련해서 분석가 트렌드 라이더는 에이다가 포물선을 그리려고 하는데 라인 위로 가격이 올라서게 되면 포물선 움직임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 1주에서 2주 안에 전체 캔들이 이 라인 위에서 마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과거처럼 급격한 포물선형 랠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리플 XRP의 흐름 역시 순조롭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18% 수준의 반등을 확인해주면서 드디어 0.63달러 위로 올라섰는데 이대로 1달러를 향한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XRP 주간 차트가 예쁘다는 것 몇 차례 짚어봤었는데 이게 강세 흐름을 보이기 위한 최소 조건 0.6달러 돌파였다라는 점에서 XRP 역시 모처럼 긍정적인 기대감을 주입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XRP가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강세 W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라며 1.3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 패턴은 이중 바닥을 확인한 뒤 강세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곤 하는데 이렇게 XRP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건지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XRP의 인생을 건 남자 잭 더 리플러의 경우에는 XRP가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6년 만에 상단 저항을 돌파했다라는 점을 보여주면서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주간 마감 이후에 돌파가 확정되면 강세 반등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 그렇게 3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역사상 최고가 경신을 만들어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립토 불의 경우에는 XRP 월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장기 가격 채널은 앞으로 몇 달 동안 가장 현실적인 XRP 가격으로 13달러에서 39달러 사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번에도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워낙 숫자 자체가 크긴 한데 채널 안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지금의 흐름을 고려하면 채널 상단을 향한 돌파가 진행될 때 그때 저 정도 숫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인쉐어스의 리서치 책임자 제임스 버터필은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가 폭증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충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매일 900개 정도가 채굴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매일 2,800개씩 사들이고 있다. 이로 인해서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중앙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28% 감소하는 등 시장이 수요 충격을 겪고 있다.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금리 인하 기대 심리와 함께 움직이곤 했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뒤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것은 비트코인의 지금 상황이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 이 두 가지 관점 모두에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엄청난 수요 증가, 여기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통한 공급 감소, 결국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인 겁니다.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유럽 펀드와 관련한 SEC 제출 서류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명시했다라는 점이 보도가 되면서 모건 스탠리가 새삼 관심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1월 초에 짚어봤었던 부분이라서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몇 년 전부터 유럽 오퍼튜니티 펀드를 통해서 360만 달러 이상 GBTC를 매입을 했고, 이를 통해서 모건 스탠리는 펀드가 고객을 대신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케이맨 제도의 자회사를 통해서 유럽 오퍼튜니티 펀드가 GBTC 등의 전체 펀드 자금의 25%를 투자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세력급 자본들은 이미 큰 그림, 엄청 큰 그림, 그 판때기를 다 짜놨다더라,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모건 스탠리는 과거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라는 것. 하지만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라는 것. 탈달러 위협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인 수용, 이런 것들은 주목할 만하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미 진작부터 자사 유럽 펀드를 통해서 사실상 비트코인 간접 투자를 진행해 왔다라는 거. 암튼 글로벌 자본 세력 이 새끼들은 하나같이 속내가 다 시커멓다라는 거.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